키스신 같은 것도 있어요? 아 참 또 왜요? 이게 무슨 반응이야? 있어요? 있구나. 네. 어머 한 세 차례 정도 한 회에 세 차례 정도? 네, 세 차례 정도 이제 할까 이게 무슨 할까? 하이스쿨이야. 네. 요즘 아니 하이스쿨 뮤지컬에서 무슨 아니 근데 요즘에 세 번씩 뽀뽀를 굉장히 빨라요. 어 우리 그러면은 네. 어, 우리 하이스쿨 뮤지컬에서 우리 한 대목을 조금 그래요 보여주세요. 예. 이 가슴 떨림 이제 눈부신 바로 그대를 내 가슴이 알아본 거죠. 자 이어서 우리 여행 스케치 두 선배님과 박정수 선배님 세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같이 활동하는 선배님들이 아마 네 뭐 박정우 씨 오늘 같은 날이면 또 우리 뭐 또 김민우 씨 또 조정현 씨 네. 뭐 그런 같은 부류에 같이 활동했었죠. 그렇군요. 네. 그 혹시 죄송한데 선배님 쌍둥이 아니시죠? 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예. 보면 저기 아. 나는 지금 공포 영화인 줄 알았어. 아 동생이에요. 오 어쩜 저렇게 닮으셨을까. 네. 나는 공포 네. 영화인 줄 알았어. 너무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진짜 쌍둥이 같으시다. 아, 네.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삼촌 따라온다 그래서. 아 삼촌이랑 같이 온 거예요. 네네. 자 이어서 우리 여행 스케치 우리 남준봉 선배님과 네. 우리 병석이 형님 오랜만입니다. 네. 예.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공연은 계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해가 바뀌면요 여행 스케치 25주년이 됩니다. 와. 그래서. 25주년 기념 전국 투어도 할 것이고 네. 또 제일 중요한 10집 앨범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준비만 10년 하고 있어요. 아유 빨리 나와야겠네요. 네, 뭐니 뭐니든 머니가 문제여서 네.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공연도 하고 방송 활동도 좀 열심히 하는 소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행 스케치 이제 또 10집 앨범 많이 기대하고요. 네. 또 내년에 있을 전국 투어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우리 려욱 씨하고 루나 씨 갈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갑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33. 이제 내 거 하자. 예. 후. 여기 좀 헷갈린데. 지켜봐왔잖아 네 사랑을. 긴 이별을 늘 상처받을 바에 난 게나 똑바로 봐 우는 게 싫어서 그래 아픈 게 힘들어 그래 우는 게 늘들마다 내 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해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내 거 하자 네가 날 알잖아 네가 날 봤잖아 내가 널 끝까지 지켜줄게 와 려 성 아, 려욱 위험했어요. 려욱 위험했습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려욱 씨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유, 위험했어요. 어우. 자, 이번 다시 우리 네. 박정우 선배님과 우리 여행 스케치입니다. 준비되셨죠? 멈춰. 조화문 눈 오는 밤. 우리들 사랑이 담긴 조그만 집에 옹기종기 모여 정다운 이야기 서로의 즐거움 슬픔을 나누던 밤 oh, oh.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시절 내 마음속에 추억만 남아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다 같이 시절의 친구들은 어디였어 무엇할까 우리들의 얘기랄까
않을까. 누구를 만나든지 자랑하고 싶은 우리들.